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오늘은 제가 돼지찌개를 할 건데요. 1월달 거. 네. 1월달 거 돼지찌개만 하면 돼요. 네. 그다음 2월달 들어갈 건데 제가 딸랑이를 한번 또 시청자 없으니까 들어줘야죠. 네. 또 뒤로 확 받아야 되니까. 네. 딸랑딸랑 여기는 선부동. 반갑습니다. 1월달 거 돼지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전화가 와가지고 네. 많이 재거든요. 아. 금방 예약해달라. 네. 했다가 좀 있다가 취소하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방식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수도 없는 사람이 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네. 무조건 예약을 잡다가는 답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스케줄도 바쁘고 일도 해야 돼. 우리는 굿도 하고 취성도 하고 막 일 기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나가요. 네. 네, 예약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선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예약이 됩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고객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의를 봐가지고 우리가 네. 구독자도 편의를 봐가지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잖아요. 네. 근데 거반 다섯 명이면 네. 두 명은 뻥끄네요. 아. 세 명은 안 와, 아니 세 명 오는데 두 명은 뻥끄네. 아. 그다음에 우리가 그 두 명이면 두 시간 동안 네. 남들이 보려고 하는 그 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입금을 안 하면 무책임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화를 미리 안 해줘. 아. 해주면 또 괜찮아. 딴 사람 집어 넣으면 되니까. 네. 근데 전화를 안 해줘.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분 올 때까지 기다려. 어쩔 때는 그 사람 오시려면 10분 정도 더 기다려줘. 네. 이러다 보면은 이게 어지러워요. 그분 뒷사람이 또 싫어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텔레뱅킹 하고 이렇게 상담하려면 상담료 이렇게 입금이 가능한데 네. 꼭 입금 먼저 하세요 하면 네. 다시 생각한대. 왜냐면 뭐 때문에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이렇게 낮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네. 받았어요. 네. 왜냐면 전에 핸드폰에는 일본인지 미국인지 이런 게 안 떴어요. 네. 0006 뭐라고 쓰는데 이 핸드폰을 새로 바꿔놓으니까 일본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냥. 일본. 네. 그래서, 일본 받을까 말까. 왜냐면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해갖고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면, 네. 한 열 사람이면 한 세 사람은 네. 선입금 하세요 하면 텔레비전 바로 들어오거든요. 아. 근데 일곱 사람은 돈을 어떻게 붙이네요. 아. 그걸 나한테 막 신경을 내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내가 일본에서 사람 본 거 다인데 돈 붙이는 방법 어떻게 알려줘요? 아, 그러면서 네. 이분도 뭐 이렇게 나한테 오고 싶다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 예약을 하시라. 아니면 당신이 예약하지 않은 날 오면 내가 굿단에서 구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또 기도를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오신다 그래서 맨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굿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네. 근데 성급도 이제 선입금도 안 받았어. 네. 근데 대책 없이 안 온 사람이 너무 많아. 아. 그러면 저는 기도도 못 가고 굿도 못 하고 그냥 이 사람 기다리다가 그날 뻥치는 거예요. 아,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 목소리가 바뀌어요. 선입금 해달라면. 아. 근데 한국 사람은 거의 열이면 한 여덟 명은 바로 뭐, 네, 그럽시다 하고 탁탁탁 이루어지는데, 한 두 사람은 안타깝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어제도. 이분이 나한테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네. 뭐, 선입금 해라. 그랬더니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입금 해라. 그게 나쁜 건가? 나도 글쎄요. 어디 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네.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우리는 구독자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막 굉장히 쫓기잖아요. 네. 그건 막 밤 10시까지 막 점을 봐야 돼. 그쵸. 근데 이렇게 뻥글을 내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네. 일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이어져야 되는데 첫단 또 기다려야 되고 막 또 다른 사람 막 연기한 사람도 땡겨야 되고 복잡해진단 네.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일본의 그분도 저더러 뭐 입금을 어떻게 막 하면서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끊기더니 저한테 네. 근데 보살님 하나 물어볼 게 있대. 그래서 네. 뭘 물어보실 건데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이가 몇 살 먹었네? 그래서 제가 딱 기분이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남의 나이를 물어봐요? 내가 그래서 네. 상담이나 하시지? 그랬더니 네. 너무 잘생겨 보여서 나 여자한테 왜 잘생겼다 그래? 그냥 나이가 궁금하대요. 네. 왜 저랑 친구하고 싶은가? 아 저번에 미국에 그분도 네. 나랑 나이 똑같다면서 나 네. 자기랑 친구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네. 친구하고 싶다면서 막 선물 사놨다고 난리치더니 네. 소식도 없어. 아, 이 영상 보시고 또 연락 오실 수도 있겠네. 아니 이게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살라 혼란스럽게 막 네. 근데 사람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막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네. 금방 식어요. 맞아요, 그냥 선생님. 네. 진중하게 해서 네. A를 좀 갖추고 이렇게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정중하게 내가 시간이 네. 뭐 좀 그럴 것 같다 다음 뵐게요 끝나면 서로가 기분이 좋을 텐데 이놈의 돈만 성금시키라면 그냥 입이 대빨 나오는 건지 어쩐지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안타깝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나를 선택했어요. 네. 아주 좋은 말로 막 문자가 와 네. 너무 이렇게 솔직한 것 같고 이렇게 상담 너무 하고 싶다고 네. 그러면 당연히 너무 하고 싶으면 돈 5만 원밖에 아닌데 얼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5만 원 보내주고? 그러면 내가 5만 원 보내달라면 좀 기분 나쁜가? 다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이제 선생님이 오늘 네. 방송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혹시 오해 있으신 분들은 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아시겠죠, 자잘한 이제. 돈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예약제를 바꿔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네. 그 귀한 시간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당신이 입금을 안 하면 딴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 네. 근데 당신이 물론 그 입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네. 정확하게 온다는 보장이 또 없어. 네. 경험해보니까. 네. 그래서 선입금을 해야지 이분이 이날 오고 싶다면 딴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약속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네, 되죠. 해야 되는데 네. 돈만 입금시키려면 그냥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 네.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인데 네. 그렇다고 이해가 좀 안 가. 그냥 보고 싶으면 그냥 시키면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물론 단골 손님이다 네. 아주 친도들이라 네. 입금시키라는 얘기 안 하죠. 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거든요. 네. 그리고 모르게 생겼으면 못 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시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대문에서 한 시간씩 기다리고 막 난리야. 네. 점을 봐야겠다고. 아. 아, 그러면은 나하고 약속도 안 해놓고서는 막 미리 오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탁탁 정해놓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쵸. 내가 밖에서 일보다 막 불안해요. 아. 왜 법정 앞에 서 있다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법정에서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집은 본호동이에요. 네. 본호동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또 상담이 이루어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이쪽으로 올라갈지 저쪽으로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한테 상담하고 싶으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돼. 네. 네. 근데 물론 이런 룰을 몰라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그런 무슨 법당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거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네. 법당 그냥 예약도 아니고 그냥 오는 대로 쟁이는 앉아있고 뭐 오는 대로 막 받고 또 안 오면 말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이렇게 조금 습관이 몸에 배워서 네. 돈을 먼저 내라니까 이상한가 봐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네. 어디 다녔다고 한 거 보니까. 아. 근데 여기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 예약을 하고 상담도 하고 어쨌든 몸이 모자라요. 네. 기가 말린다고 어쨌든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제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또 전화가 오네. 또 감독님 우리 제자 좀 부르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좀 우리 구독자들이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고
나 나름대로 나를 선택했댔는데 그러니까 서운한 것도 있어서 제가 사실 이래서 이랬다라고 말씀드린 거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달 대지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달 대지띠. 저번에는 세 가지 나이만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한살더 해가지고 26살부터 26살, 38살, 50살, 62세. 한 띠를 더 늘렸어요. 아, 자, 26살, 을의성을 제가 이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아, 26살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솔직히 거방 결혼을 좀안 했지만, 이 나이는 이제 공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또 빨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문대를 나왔든가, 뭐, 네. 대학도 빨리 나오면 26살 되나? 아무튼, 공부 쪽하고 취직 쪽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거고. 물론, 연애 쪽도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1월 달에 의뢰생들은 조금 뭐가 찹찹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찹찹하다는 거는 모든 걸 통합해서 찹찹하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떤 공부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뭐 여자 문제로도 그렇고. 근데 1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밤샘을 해서 공부를 해도 학사모를 쓸까 말까 하다. 의뢰생들, 1월 달에. 네. 그래서, 공부를 말끔하게 마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밤샘을 해서라도 내가 어떤 결과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밤샘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밤샘을 해도 니네는 안 되겠다 하면 골치 아파. 그나마, 밤샘을 해도 하면 되겠다라 했으니, 그나마 괜찮겠다 싶고요. 네. 26살짜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취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래도 취직률은 그래도 자그만케나마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1월 달에 네. 취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생각보다도 취직을 하면은 애기들이 취직이 잘 되는 운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쪽에 네. 우리가 전공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의뢰생들은 우리가 봤을 때 1월 달에 보면은 어떤 취직 운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요. 굉장히 효녀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좀 풀려준다는 얘기잖아. 네. 네. 그거 안 되면 부모들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쪽을 한번 볼까요? 아니, 결혼 쪽은 아니지만 여자친구 이렇게 보면은, 아, 요 나이 때는 얘네들은, 의뢰생들은 여자를 많이 사귀기를 원하는 것보다 네. 또,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귀기보다도 여자가 또 남자를 많이 사귀는 걸 원하는 것보다 네. 같은 동성끼리. 동성끼리 이해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공부도 주고받고, 정보도 네.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아직은 젊은데 건강운에나 좀 신경을 많이 쓰라 그러는데요. 네. 건강 쪽을 보니까 애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끈니를 제대로 못 먹어서 빵으로 많이 채우고, 부스럼 같은 걸로 많이 채우고 가자로 많이 채우고 해서 애기들이 생각보다도 근력이 많이 딸린다 그래요. 원래 26살이면 한참 먹을 때라서 누가 밥을 해줘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애기들이 보니까 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애들 있고 혼자 자취하는 애들 있고 또 공부하다 보면 또 끈일을 그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애기들이 조금 이렇게 신체적으로 많이 다운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시점만 잘 넘어가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많이 될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 의뢰생 애기들은 부모님들이 쓴소리, 잔소리 네.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커야만이 되게 잘 자랐다는 소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모닥모닥 모아서 이제 나중에는 나 잘났다 하는 형국으로 틀 자랐잖아, 틀 자랐잖아. 네.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의뢰생들이 성격들이 좀 좋아요. 우리가 넘넘하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넘넘한 성격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서 밥은 굶지 않겠다 그래요. 아. 그래서 1월부터 이렇게 새해 복이 좀 오니 너무나 천만다행이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1월달 지나면은 약간은 또
얻어준 걸 얻어주고 배고픔이 좀 이렇게 채워지면 네. 조금 좀 약간 풀릴 수가 있다 그래요. 아, 긴장이. 네. 그래서 괜히 쓸데기 없는데 좀 이제 얼레 다니면서 시간 낭비. 그러니까 애기들은 애기들이야. PC방 같은데 이런 데서 다니면서 친구들 어울려갖고 막 그렇게 한대. 네. 그러니까 꾸준히 잘 모범생이었으면 앞으로도 좀 잘하게 되면 애기들은 대체로 잘 풀린다. 네. 취직도 뭐 중간쯤 이렇게 문이 열렸으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늦어도 올 연말이면 네. 취직의 운이 촤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급한 마음 먹을 필요도 없고 천천히 체조하듯이 우리가 운동도 처음 하기 전에 체조부터 시작하세요 그러잖아요. 몸을 네. 풀어야 되니까 체조하듯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살 자 계획생을 한번 볼게요. 38살 계획생이면 지금 뭐 결혼할 나이죠. 거반 결혼들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결혼 안한 친구도 요즘 독신남이 많고 독신녀가 많으니까 결혼 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1월달 운으로 본다면, 취직으로 한다면은 뭐 잘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계획생들은 올 1월달부터 이렇게 사업운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사업운을 뭐 아무나 빨리빨리 하는 건 아니잖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6살 그 계획생들이 올해 1월 달부터 사업의 운이 많이 들어온다. 그동안 알바나 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했다면은 부모님 덕으로다가 내가 막강하게 어떤 사업을 벌릴 수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동안 체크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OK가 떨어져서 네. 그나마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다라고 해요. 1월 달에 사업 운이 들어와요. 네. 36살 계생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계생들을 1월 달에 보면은 자, 결혼 안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네. 계생들이 좋네, 사주가. 그다음에 부부지간의 가정 화목은 어떨까? 화목은 아이고 화목도 좋네요. 가정 화목도 늘리리 남보래. 늘리리 남보. 그러니까 크게 걱정이 없고 사업을 하려 치니까는 이렇게 돈이 조금 바닥에 메말렸어요. 근데 이 돈에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사업이 말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배우자의 덕으로다가 서로가 배우자 덕으로다가 뭐가 줄줄이 나와서 뭔가 금전에 누가 도와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줄줄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는 운이에요. 그 아. 때문에 계생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이 정도면 됐고 50살 그다음에 신해생. 50살이면 우리가 진짜 한 평생 반은 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하면은 50살이면은 뭐 진짜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100세 시대다 보니까 50세면 총각이에요, 총각. 근데 신해생들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다른 돼지띠에 비해서 신해생들이 조금 뭐가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왜냐면 사연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평범한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50세대를 보면은 근심이 조금 많이 차오른다 그래 새이지만 그리고 자 그동안 이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좀 등진 게 있었어요. 네. 근데 1월이면은 부모님하고 이렇게 회복을 하는 운이에요. 네. 그리고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떠나? 신해생들은 1월 달에 그냥 사업은 이렇게 더 이상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이렇게 딱 한다 해도 네. 이렇게 이게 진전이 없고 다시 이렇게 말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새로이는 하지 않았으면 될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가졌다면은 50세를 가정을 가져도 그래도
이런저런 걸 떠나서 쓴맛 단맛을 했어도 그래도 가정은 다복하고 화목하긴 하다라고 하는데, 네. 일본은 또 당연히 이렇게 이혼을 하고 이렇게 돌싱처럼 사는 사람들 있긴 있는데, 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빠빠지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야지 돈의 어떤 개임이 좋아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번 아픔을 겪고 나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주팔자가 노력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신혜생들은 그래도 자기가 결혼 실패했어도 나중에는 열심히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하고 진짜 대성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혼한 배우자가 아, 그 진짜 속상할 수도 있어. 나랑 헤어지고 나서 저렇게 잘 됐으니까. 그쵸? 근데 네. 신혜생들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가정이 있어서 이혼했더라도 누군가 내가 성공을 했어도 다시 재결합을 부인이 원한다면 아니면 남편이 원한다면 안 해요. 따로 혼자 사느니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인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혼할 때에는 어떤 그 굉장히 인내를 한만큼 하다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결합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신혜생들 1월달을 보면은 자, 건강운을 한번 봅시다. 신혜생들이 좀 술가와 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술땜시 이것저것 잃는 게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면은 신혜생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부터 난 절대 말하기 싫은데 계속 걸려들어온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꽃갈모 있잖아요, 불사. 불사 쪽이면은 천신 쪽이잖아요. 이분들도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그 신의 주력이 강한 사람이 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쯤 빌어가면서 조상을 좀 달래주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더 다복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50세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네는 고집이 세갖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속정은 많은데 말 주변머리가 조금 없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말 주변머리가. 그게 그렇고, 나중에 그렇게 보면은 저 유전자 쪽으로 따지고 그러면은 그래도 자식을 내가 생산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나의 피기 때문에 그래도 좋을지는 할수 있으나 나중에 내가 다 언저리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챙겨는 주시네요, 보니까. 근데 기본들은 딱 됐어요. 지금 현재는 빡빡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사는 게. 지금. 근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자년 1월 달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고 있으나 이제 그 음력 새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한두 가지 좋은 일이 터지면서 그래도 좀 살만하다 이래요. 그리고 62세 기회생. 제가 보살 되기 전에는 62세 기회생들은 되게 보면 주변에 실제로 보면 막 끼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어. 여자든 남자든 문제거리가 많은 게 기회생들이에요. 왜냐면 팔자도 순탄하지 않고 좀 사연들도 진짜 많고 아무튼 어지러운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62세 기회생들 1월달에 한번 보자고요. 62세 기회생들이 한 가지 참 1월달에 좋은 게이 사람들은 사고력이 좋구나. 사고력이. 사고력이 좋고. 아이고, 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누구 만나고 어울리고 막 이런 걸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참, 기회생들 1월달부터 어떤가. 아이고, 기회생들은 1월달부터도 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1월달에도, 중간쯤 가야지, 뭐가 조금 이것저것이 나서진 게 보인다라고 하네. 기회생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가정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1월달에는, 금전이 그래도 후하다, 그래. 1월달에 금전이 후하다.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그냥 건강운도
크게 나쁠 게 없으니까 이게 좀 어디가 문제가 좀 있고 배탈이 잘 나거나 머리가 잘 아프다 그래도 병원 안 가고 참을 만큼 참으면은 큰 문제는 없고 해결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회생들 있잖아요. 이럴 때부터 이렇게 발빠르게 조금 움직여야 돼요. 발빠르게. 네. 발빠르게 움직여야만이 내가 뭐가 있느냐? 문서. 문서요. 예. 문서 이런 운이 들어와요. 네. 문서라는 거는 집도 집이지만 이제 그뭐 내가 직장 취직하는 것도 이력서를 내기 때문에 네. 문서예요. 그 다음에 직장서 이동하는 것도 문서, 차를 사는 것도 문서. 문서라는 건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변화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기회생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1월달 경자년 1월달에 내가 해볼 만큼 해보면 큰 내가 이익이 온다 이거야. 무대포로 이렇게 1호를 맞이하는 것보다 네. 내가 미리 계획적으로 해서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면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해갖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면 네.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럴 때부터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노는 맛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응?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집안에서 내 소외거리라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네. 금성첨화겠다라고 해요. 아. 왜냐면 62세 때 보면은 남자분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무조건 일이 없으면 나가서 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집에서 가정주부다면 그냥 마냥 살림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노는 쪽보다도 이렇게 소외거리라도 뭔가 내가 하게 되면 그래도 그게 굉장히 덕을 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뭔가 노력을 하면 이 사람들은 개발할 줄을 안다 이거죠. 네. 만약에 1명 부업한다면 뭐몇 푼이나 벌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은 작은 거라 소액거를 뭔가 움직이면 그게서 거기서 개발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잘하면 내가 큰 꿈을 안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군이 나이에 큰 꿈을 안기가 쉽진 않잖아요. 저 그쵸, 예. 꿈을 포기할 나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정열이 강한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 어쨌든 간에 그 경자년 1월 달에는 네. 열심히 하면 되고 크게 그래도 나빠 보이는 건 없어요. 그 네. 문서 이동 잘 시켜서 덕을 좀 본다 그래. 우리가 네. 문서 이동이 돌았다 해서 다 덕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문서 이동도 이동이 돌았을 때 해야만이 문제가 안 생기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네. 문서 운도 없는데 어거지로 막 문서를 막 집을 이사하고 차를 사고 막뭐 취직을 뭐딴 데를 하고 막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꼭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문서 운이 1월 달에 강하게 돌았으니 잘 해보시라 이거죠. 네. 그러면은 뭐 그동안 집안 나갔던 게 해결될 수도 있고. 빨리빨리 네. 신경 쓰면 네. 차도 만약에 내가 뭐 바꿔야겠다 싶으면 서둘러서 바꾸고 뭐 이렇게 네. 하면 되고 취직도 만약에 내가 여기 정말 싫어서 저기를 갈까 말까 망설였다면은 내가 가보는 게 괜찮고 뭐 이동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62세 기회생들은 뭐 내가 봤을 때또 크게 엄청나게 뭐안 좋은 그런 건 없어요. 없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기여도가 있는데 아까 또 말했듯이 이분들이 새해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조상을 이렇게 숭배하라 우리가 하잖아요. 설날에 다 차례지내죠? 그런 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각별히 그렇게 말고 네. 나의 조상들을 내가 정말로 숭배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제사도 지내줘보고 이렇게 정성을 좀 들여보고 한다면 굉장히 그 승부의 꽃이 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뭐 이쪽 계통을 믿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내가 돈질을 잘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아유 나는 저기 학원 아니야 나 이런 건 아니야 자기 아집 같은 거 버리고 대부분 잘 피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절이면 절, 절 같은 사람, 절 같은 사람, 이렇게, 아니면 하느님은 하나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거반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고, 네.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그쵸. 사람들은 뭐 새벽에 가기가 쉽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예. 또그 사람들은 또전 지방에서도 많이 오는데, 또 네. 일본에서 미국에서 온대잖아요. 오기 네. 쉽지 않아요. 왜 그쵸. 오겠어요? 와서 여기서 뭐라도 하나 더 들으면서, 여기 오시면 많은 분이 신령님이 계시니까, 네. 복이라도 한번 받아볼까 네. 하려고, 눈을 보고 확연하게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기회생들은 특별히, 지금, 내 띠를 했는데, 의뢰생, 기회생, 신혜생, 기회생 했는데, 기회생들은 꼭 그렇게 하라고 나오니까, 좀잘 열심히 한번 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용궁줄이잖아요. 원래 제자 되기 전에 용궁줄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일도 조금 했었어요. 많이는 못했어도. 근데 나는 별 의미를 없이 주고 했어요. 잘 되겠지 뭐. 이거 말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겨요. 근데 그만큼 제가 순수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일들이 얽히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게 잘 이렇게 풀어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번쯤은 다 누구나 진짜 견디기 어려운 사연을 가질 수도 있고 힘들게 하는데, 자식 문제 걱정하죠, 돈 문제 걱정하죠, 뭐 부모님 걱정하죠, 뭐 친구 간에 뭐 걱정하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믿음을 또 이렇게 갖다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돼지띠, 오늘 1월 달거 마지막 타임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